맨날 이렇게 부어 있어요. 뭘 안 먹어도 이렇게 부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차피 부으니까 요즘은 그냥 많이 먹고 자요. 근데 지금 손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손도 굉장히 통통하고 귀여우시네요. 예, 손도 부어요. 저게 부종일 수 있다는 거죠. 네. 손도 부어요. 요즘 부어요? 허벅지가 너무 부어갖고 바지가 잘 안 내려가. 아, 어떡해.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는 무릎도 좀 너무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? 그래서 이게 살이 찌고 아니면은 붓는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. 여보, 여보 살찐 데 없어. 근데 부종이 생기면 뭐 손이나 발이 붓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살이 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. 맞죠?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부종이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나의 살이 막 되는 거는 아닌데요. 이게 비만과 부종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. 일단 비만인 분들은요.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종이 잘 생기고요. 반대로 부종이 있는 분들은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건강을 잡기 위해서 뭐 부종을 해결하려면 일단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요. 또 반대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종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.